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그 영화 중에 상당히 이제 뜨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한산입니다. 한산. 이 영화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제 이야기를 잘 그려낸 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과 여러 전쟁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제 조선시대 장군이죠. 시기별로 하면 조선시대 장군이고요. 임진왜란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조선이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이 되었고요. 그러고서 딱 200년 후인 1592년에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삼도수군 통계사 되어서 이제 수군을 이끌고 전투마다 승리를 이끈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부터 1598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한 54세 정도까지 사셨네요. 54세. 그래서 그까지 사셨고요. 본관은 덕수고요. 시호는 충무죠. 그래서 이제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주요 저서로는 난중일기라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주요 업적이 이제 임진왜란 때 적군을 많이 물리쳤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이제 1540 5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6년에 이제 임종 1년인데 그 4월 28일 날 양력이죠. 이제 음력으로는 3월 8일이에요. 음력으로. 이제 그때 이제 한성부 서울이죠. 서울에 이제 건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는데 이 건천동이 현재로는 이제 인현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정과 이제 아버지 이정이겠죠. 그다음에 초계 변씨 사이에서 이제 셋째 아들로 태어나요. 셋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성 군수를 지낸 이제 방진의 딸인 상주 방씨와 결혼해서 이제 그 슬하의 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이건 또이 밖에도 해주 오씨와의 사이에서 또 이남 이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은 원래 1572년에 이제 선조 5년이죠. 훈련한 별과 응시했으나 말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왼쪽 다리가 부러져서 탈락을 하고, 그래서 이 30세가 넘은 1576년에 식년시 무과에 이제 병과로 급제해서 이제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1576년에 이제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어떤 직책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지내다가 1583년이 되면 1583년 이때 이제 선조 16년인데 부친상을 당해서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고 예전에는 3년상이었죠. 그래서 1586년에 다시 이제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직책을 하는데 이제 그 녹둔도라고 하는 곳에 둔전을 관리하다가 여진족의 습격을 당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의 병력 증원 요청을 이 병사 이 일이 무시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패전 책임으로 이제 장형을 당한 뒤에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589년이 되죠. 1589년. 선조 22년인데 이때 이제 다시 관직에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또 직책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읍 현감도 되고 그러다가 1591년에 이제 진도 군수로 임명이 됐다가 이제 부임하기도 전에 이제 다시 이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좌수영에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전함을 이제 건조하는 뭐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년에 그 왜군들이 일으킨 난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원균이 바로 이제 경상우수사였어요. 요청을 받아서 경상도 해역으로 출정해서 이제 잇따라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6월 16일에 오포, 하포, 이제 오포라든가 또는 하포. 여기에서 이제 왜선 30척을 격파해요. 30척을 이제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적진포라고 하는 곳이 또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10여 척을 이제 또 격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수군은 이제 외군과 해전해서 자신을 가지게 되겠죠, 자신감을. 그러다가 이제 그또이 사천해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천해전. 사천해전. 원균과 합류해서 또 이제 그 사천의 서해로 북상하려던 왜선 13척을 또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 거북선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북구자에 배선자를 써가지고 구선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터틀십이라고 하죠. 터틀십. 거북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7월 10일 날또 이제 당포에서 이 당포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이제 이 왜선 그 26척을 또 격침을 시켜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아주 잇따른 승리를 하기 때문에 정이품 자리까지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제 주요 그런 그 해전들을 이렇게 쭉 본다면, 특히 이제 이 명량 대첩, 이 격파를 한 것을 이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 격파를 한 것을 보면, 일단 해전부터 좀 이야기를 하죠. 해전은 이제 처음에 오포해전이 중요한 해전이었죠. 1592년 5월 7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당포해전인데, 이거는 1592년 6월 2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이제 한산도 대첩이죠. 자, 요것은 1592년 7월 8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산포해전이라는 게 있어요. 부산포해전은 1592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명량 대첩이죠. 명량 대첩. 이 명량 대첩이 1597년 9월 16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량 해전이 1598년 11월 19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 노량 해전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노량 해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를 격파한 것들 이런 걸 보면, 특히 이제 이 한산도 대첩에서 이 왜선 79척을 격파를 해요. 상당한 거죠. 그렇게 격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명량 대첩에서는 왜선을 무려 133척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격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왜군의 이제 전라도 진출을 다 막아버린 것이 이제 이순신 장군의 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잇따라 패배하죠, 왜군이. 그래서 이제 전라도를 직결에 맞서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경상우수사 원균과 함께 8월 14일에 이 견내량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직결에 있는 왜군을 한산도로 이제 유인을 하죠. 그래서 50여 척 이렇게 이제 왜선을 격파하고, 이제 또그 안골포에 지원하러 온 왜군을 또 다시 물리쳐요.
그렇게 됩니다. 또 이제 10월 5일에는 또 왜군의 근거지인 부산포에서 왜군의 병선 100여 척을 또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권을 완전히 조선이 장악을 하게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은 이제 1593년에 이제 8월에 한산도로 번영을 옮겼죠. 1593년 8월 한산도로 옮기고 삼수수군 통제사가 이제 9월에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4월 23일에 당항포에서 또 매선한 30척을 격침을 시켰고요. 또 이제 11월 11일 날 이제 곽재우 김덕령의 의병과 합세해서 거제도 장문포에 주둔한 왜군을 또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장문포 해전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당시 자체가 이제 붕당이라고 해서 당이 갈라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립하고 있던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이런 전과를 놓고서도 논의가 분분했어요. 특히 이제 이순신과 원균 사이에 그 갈등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균을 충청 절도사로 옮겼어요. 그런데 조정 대신들은 원균의 편에서 이순신을 탄핵을 합니다. 탄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 강화 교섭을 하던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의 이제 요시라는 인물이 이제 갓도 기요마사가 다시 조선을 침략하러 바다를 건너오죠. 그래서 이제 수군을 보내서 막아라 계책을 전달하고요. 이를 믿은 조정은 권유를 통해 이순신에게 수군을 이끌고 출정하지 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제 왜군의 계략에 빠져 피해를 입을 걸 우려해서 출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으로 파직이 됩니다. 한양으로 압송되고요. 1597년 4월 이순신은 한달 가까이 투옥된 상황에서 상당히 혹독한 문초를 받게 되고요. 5월 16일에야 이제 풀려나서 백의종군이라는 이제 권유를 진영에서 명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죠. 원균이 이제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8월에 이제 이 칠천량이라는 해전이죠.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대패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전라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최호와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다시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되고요. 남아있는 전선을 수습해서 이제 조선 수군을 재건하게 되고, 10월 25일 날 이제 진도의 울돌목이라는 곳이죠. 여기에서 13척의 배로, 130여 척의 왜군과 맞서서 대승을 거둬. 그러니까 10대 1이죠, 10대 1. 10대 1에서 이제 대승을 거둬.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이 명량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승리를 해서 조선 수군이 이제 그런 그 제해권, 바다를 제압하는 권한이라는 거죠. 이걸 장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순신이 수군이 1598년에 그때 이제 선조 31년인데 그 절이도라는 섬과 고금도에서 이제 왜군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왜군은 또 그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철수를 준비하는데 이순신은 이제 12월 16일 날 명나라 제독 진린과 연합해서 노량에서 500여 척의 왜군과 싸웁니다. 무려 500여 척. 그래서 200여 척의 적선을 불태우고요. 하지만 전투에서 도주하던 적선을 추격하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이순신이 싸움이 지금 한창 급하니 조심해서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마치자마자 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인 이완이 그의 죽음을 숨긴 채 전투를 독려했다라고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들은 조정은 우의정을 이제 추증을 하게 됩니다. 죽고 나서. 그래서 또 1604년에 선조 37년에 선무공신이라고 또 이제 직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무를 알렸다 이런 이야기죠. 선무라는 게 그러한 공신이다. 이렇게 그 직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충무라는 직책,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충무라는 시호를 1643년 인조 21년인데 이제 그때 이제 충무라는 직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통영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군사 용어죠. 그런데 예전에는 충무,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충무 김밥 뭐 이런 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통영의 김밥. 그리고 이제 1793년에 이제 정조 17년에 영의정으로 추증이 됩니다. 이순신은 시와 문장, 시문에도 상당히 능통했다라고 해서 시조, 한시, 난중일기 이런 걸 많이 남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충무공 난중일기, 부서, 간첩, 임진, 장초 이런 게 이제 국보 76호로 지정되었고 야선에 가면 현충사가 있죠. 여기 부관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숭배돼서 이 통영에 가면 충렬사라는 게 있어요. 다 충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수에 가면 또 충민사가 있고요. 또 아산에 가면 천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의 묘는 이 충청남도 아산에 이제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 이렇게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이죠. 그 당시에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한 그 한 시대를 이제 풍미한 정말 위대한 그 장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를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영화 한 산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